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헛소리 그만하고 정책을 좀 다루라고 충고한 바 있죠. 그만큼 트럼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지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트럼프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대화에서 최소 20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13일 미 CNN은 팩트체크, 트럼프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에서 최소 20개의 거짓 주장을 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은 트럼프가 말한 대부분의 거짓 주장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반박된 것들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박됐다며 그 주장들은 이민, 경제, 외교 정책,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의 기록, 민주당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는 2023년과 2024년 1분기 상당히 감소했다며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그 근거로 FBI의 잠정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과 비교해 살인은 약 13% 감소했고 전체 폭력 범죄는 약 6%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트럼프의 마지막 재임 연도 수준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는 10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48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는 이를 의견이라 표현했지만 근거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시대의 최고치인 9.1%에 도달했던 2022년 6월은 1981년 이후 최고치였으며 이는 40년에서 41년 전의 일로 확실히 100년 전도 아니고 48년 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2,500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들은 약 71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독일의 경제연구소인 킬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유럽연합과 개별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재정적, 인도적 지원으로 약 2,05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약속했으며 미국은 약 1,080억 달러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실제로 할당된 지원 면에서도 미국을 초과했는데 유럽은 약 1,210억 달러, 미국은 약 820억 달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은 끝이 없습니다. 불법 이민, 베네수엘라 범죄, 해리스의 이민자 수용 등 트럼프의 다양한 발언에 대해 CNN은 거짓이라고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850억 달러의 장비를 남겨뒀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실제는 71억 달러 규모이며 상당수는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럽은 미국 자동차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또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지 않도록 압박했다고 트럼프는 주장했지만 CNN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잠시 감소했으나 트럼프 재임 중 급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CNN은 트럼프가 합법적인 성과조차 과장하는 오래된 습관을 계속 이어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로 교체된 이후 여론조사는 해리스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일과 디시전 데스크 HQ가 집계한 여론조사 평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에선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경쟁자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뀐 뒤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했다는 정보에 갈수록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근거 없는 막말 퍼레이드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